대천사 라파엘은요, 굉장히 재밌게 야생동물과 우리들이 키우는 동물들 있죠? 애완동물들의 가이드 또는 치료자도 됩니다. 그리고 왜 길을 잃은 유기묘, 유기견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찾는데도 대천사 라파엘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혹은 만약에 그런 경험을 안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신다면 글쎄요, 대천사 라파엘에게 한번 부탁을 해보세요. 쉽게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대천사 라파엘의 치유는 현대의학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수술까지도 대천사 라파엘이 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동양의학도 마찬가지고 약초학, 그 다음에 대체의학, 그리고 모든 힐링과 힐링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테라피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을 관장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육체적 상처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이런 거에도 관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이 불안하거나 마음에 입은 큰 상처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관계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윤회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전생이 있다는 가정하에 전생에서 가져온 트라우마 또 카르마까지도 관장하는 대천사이기도 합니다. 뭐 되게 재밌죠. 우리의 전생까지 관련한 그런 상처까지 치유하는 대천사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천사 라파엘과 관계되는 것들. 칼라는 그린 칼라입니다. 그린 칼라이고요. 행성은 공기와 관계된 별자리들과 관련된 수성입니다. 여기서 좀 점성학 얘기를 조금 하자면 수성은요. 행성들은 점성학의 행성들은 기능을 나타내거든요. 더군다나 수성은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나타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글이나 말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는 모든 것들은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것들은 다 수성에 관장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와중에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들의 수성을 마구 쓰고 있는 거죠. 수성의 기능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에센셜 오일 있죠. 요즘에 여러분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인공향 말고 꽃이나 나무나 뭐 이런 데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 있잖아요. 에센셜 오일에도 상관이 있는 관계가 있는 에센셜 오일들이 있는데요. 스타 아니스와 라벤더입니다. 스타 아니스와 라벤더를 뭐 방향을 하시거나 흡입을 하시거나 하면서 대천사 라파엘을 느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일 듯하네요. 그리고 원석도 있어요. 원석도 있는데 조금 비싸긴 한데요. 에메랄드 아시죠? 그린색. 그린색을 띠는 거의 모든 원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알고 있는 에메랄드도 있겠고요. 말라카이트, 그 다음에 그린 아벤츄린, 그 다음에 또 그린 플루라이트 이런 종류의 원석을 가지고 거기다가 스타 아니스나 라벤더를 발향을 하고 그린색 촛불을 켜고 이건 좀 너무 같나요? 라파엘을 한번 불러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더 거기다가 이 타로 카드를 함께 놓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라파엘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나중에는 더 러버스 카드와 악마 카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